나는 젤리피쉬 3대 미남 박한민이야. 우 나가라. 쪼발. 아이 목소리가 나.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연습실에 모인 이븐. 갑자기 왜 누가 내 목소리가 말고. 맞지? 오! 아니 그래 진짜 이게 있다니까. 저한테 얘기하는데 질문을 하고 해봐. 아니 지금 하면 안 되죠. 알았어. 질문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바로 하면은 상대가 띠밖에 못 내요. 문전 오면 해봐. 내가 문전 오면 바로 해봐. 나는 어제도 이거 당했는데. 그래 그럼 형한테 한 거야. 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내가. Baby 형아 쌤 어디 가셨어?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짜인가요? 막 보셨죠? 네. 어리둥절한 정현 씨. 이게 돼? 아 이거 어제 어제 지우가 얘기했는데 아 나 너도 얘기했는데 당했지. 나 당했어 지금. 야 나도 한번 당하고 또 당했어 방금. 쌍정현을 제압한 남자 지윤서. 자 그럼 노래 하나 더 틀겠습니다. Let's go, bro. Yeah, bro. 너 당했어. 왔다. 내 노래. 내 메인 댄서 선발대. 와. 나 빠질게. 갑자기 시작된 메인 댄서 선발전. 에이. 어. 연습실이 후끈 달아올랐다. 오늘 스모크로 치른 메인 댄서 선발전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우가 제일 멋있었어. 난 케이타 형이 한 표.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저도 케이타 형이. 갑자기 투표를 해버려? 아, 저도 케이타 형으로 할게요. 왠지 이거 인기 투표 아니야. 왠지 이게 약간 경험자에서 나오는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여유? 그럼 난 한민이 형 할게. 형이야. 한 표도 없잖아. 나 지우. 불쌍해서 한 표. 동종표를 얻었다. 앉아볼까? 앉으면 앉아볼까? 좀 쉬다 하자. 좋은 생각이 어때? 이거 맞는 것 같아. 야, 자, 야, 우리 이제 몸 풀었으니까 살짝 이제 진전시키는 동안 우리 데뷔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래.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나눠보자. 진지하게 대화. 진지하게. 진지한 거 잘하지. 자. 그렇지. 우리가 이제 데뷔 한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들 기분이 어떤지랑. 요즘에 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무슨 생각 그거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야 나는 그래도 나도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말하면서 해야 돼? 어떤 초심과 오케이,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오케이 막 너부터 해볼까?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맞춤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 게 맞아요 제 생각에. 그래 나이 순으로 하자. 사실 그게 맞아요. 네. 난 어떻게 해도 중간이야.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됐잖아. 네.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마태 형이 맞나. 내가 좀 약간 막내처럼 귀엽긴 하니까. 그치 제일 작지. 원하던 대답이 아닌데. 작지. 그래서 한민이 형은. 일단은 나는 드디어 데뷔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그냥 난 매 순간 매 시간에 감사한 것 같아. 얼마나? 거짓말. 뭘 거짓말이야? 연기 톤이 안 감사해. 연기 톤이 안 감사해. 이거 뭐 안 감사해야 되냐고. 아니 감사.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 매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네와 연습실에서 할 수 있는 1분 1초가 나는 소중하고. 대본 써왔어요? 아니. 어쩐지 어제 밤에 핸드폰 보면서 계속 주먹질 보내더라. 준비성이 철저하다. 아무튼 우리가 신인이니까. 대본 쓴 거 까먹었다. 상무이가 매 순간 매 시간 감사하다는 거 진심 맞나요? 네. 100% 진심입니다. 거짓말. 매 순간 맞아요? 거짓부렁. 멤버들이 못 믿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믿어. 눈만 보면. 근데 평상시에 보면 안 믿긴. 아, 편하게. 내 표정이 어떻게 하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 이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가지고. 큰일 나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짜 발음 못 써요. 저 이거 얘기하면 절대 진짜 큰일 나서. 진짜 애들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울라 그래. 진짜 초심 잃지 말고. 울어? 와 연기까지 울어 왔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뭐 앞으로 더 성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아 열심히 좀 하래요. 알겠어. 이정 씨 전 일단 일단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멋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데뷔를 할 수 있어. 빵 터졌다. 너 진짜 로?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쓸까지는 아닌데. 아 진짜 진심이야 나는. 다 고개 숙여 있어. 아니 고개를 숙이라고? 대화를 할 땐 눈과 눈을 마주치고. 라디오 느낌이야. 오케이. 멋지고 이렇게 실력도 너무 좋고 너무 매력 있는 이런 분들과 같이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누구? 다음 윤서. 네 데뷔 소감이죠. 먼저 데뷔 소감. 너 원래 나한테 존댓말 했니? 와 오늘 한빈이 형 매섭네. 와 오늘 한빈이 형. 나 오늘 최고야. 어쩐지 평소보다 머리가 빨갛더라. 나 지금 성나있어 지금. 불타오른 한빈 씨. 아, 예민 주제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어디까지 했죠? 시작을 안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 아니 시작을 안 했어요. 데뷔 소감. 일단요 간단 명료하게 가야죠. 멤버들이 너무 좋고요. 많이 긴장하셨네. 네 사랑스럽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존댓말 했냐? 아, 케이타로한테 존댓말 했잖아. 나한테 그래? 왜? 안 했는데? 했잖아요. 나한테 안 하네. 오늘 풍무전인가 봐. 요즘 나오면 나도 참지 않지. 조용히 해봐. 막내 참지 않지. 형 말하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폭로전 같았나요? 오늘 되게 전쟁 치르는 것 마냥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영화 300 찍었지. 너무. 창과 방패가 좀 많이 오갔던 것 같아. 맛있어. 사실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거의 집 가서 이제 싸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안 싸울 건데? 안 싸울 건데 나. 사이 좋은 멤버들. 막내온 탑. 저는 이제 막내잖아요. 사실 그래서 형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장난쳐도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는 장난을 이제. 아 물론 막내님께서 잘 받아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아 어색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타 형이랑 아니 신혜가 그 잘 그래. 맞아가지고 그래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 피지컬도 잘 맞고 그러더라. 피지 아 우리 셋이? 우리 셋이? 우리 셋이? 와 대박이다. 어쩐지 내 옆에 꽃 붙어있더라. 한빈 씨랑 케이타 씨랑 셋이서 키로 논쟁을 자주 하나요? 그치. 근데 사실 저는 해봤자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한 지후 씨. 딱 정해져 있고 보이는데. 그치 딱 보이지. 그치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건. 네. 야 재볼래 재볼래? 굳이 그럴 필요까지가 있나 싶긴 해요 사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증명?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대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 한빈 형이랑 지후랑 한 1cm 차이 안 나죠? 증명이 차이가 나요. 한빈이 더 크지 않아? 네. 미안한데 난 맨날 가만히 있는데 난 가운데 해도 돼. 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매력 있고 재밌어도 약간 그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매력을 어필을 제대로 해야 인기가 그치. 많아진 거야. 그치. 우리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난 그 너네 봐줄게 한 번씩. 안녕. 나는 젤리피시 3대 미남 박한빈이야. 그러면 1대 2대는 누구예요? 1대 2대는 누구? 나머지 두 분은 누구시죠? 오 나가라. 진심이 튀어나왔다. 나 매력 어필하고 있다. 매력 어필하고 있다. 아마 나가라. 네 젤리피시 3대 미남 8등신. 어? 에? 오케이. 확인 들어갑니다. 3, 4, 5, 6. 여러분 이거 캡처해주세요. 캡처. 캡처는 피할 수 없다. 아 이거는 편집해주실 거야. 이거는. 아, 야 나 진짜 약간 단둔에 서 있는 느낌. 나 빨리 들어갈게. 감사합니다. 잘했어! 뭐야 끝난 거야? 별로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던 오늘 자기 PR은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요. 우 나가라. 잘한다. 잘한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할 거였어요. 그치 그치. 아,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예측한 거지. 너한테 봐. 나 죄송해. 나 불 다시 올라와. 아 네네. 약간 귀가 빨개졌는데 저 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머라이어 캐리 선배님께 섭외를 받았지만 젤리피시로 와서 2분으로 데뷔하게 된 네, 보컬.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아, 근데 야, 이제 봐봐. 방송에서 허언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진실되게. 허언승.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노마스 선배님께 섭외를 받았지만 젤리피시에 와서 2분으로 데뷔하게 된 유승헌입니다. 좀 심하다. 약간 심한데. 허언증이 좀 심하다. 우리한테 약간 치우가 안 될 것 같아. 평소에 허언을 좀 하는 편인가요? 허언이요? 진짜 많아요.
허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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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억이 없어. 허헌. 내가 그랬던가? 원래 자기는 모르죠. 그렇지. 뻔뻔한 승헌 씨. 내가 그랬나? 강아지다 강아지. 장현아. 나도 그랬어. 망망해봐 망망. 망망망해봐. 망망. 오 말하는 거 다 해줘 지금. 하트 해주세요. 뭘 하트 해주세요. 강아지 해주세요. 팬 서비스가 좋은 정현 씨. 가장 흔들리는 거 잘하네요. 아, 뭐라고요? 꼬리 흔들어 주세요. 꼬리 꼬리 없어요. 합사 주세요. 꼬리가 보인다.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섹시함을 맡고 있는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인 지켜야 돼. 인정할 수 없나 보다. 뻔뻔해. 잠잘한다. 뻔뻔하다. 자 왔다. 올게 왔다. 우리 야 우리 막내 진짜 잘했지? 우리 예능캐. 진짜로. 알겠어. 저는 저희 2분에서 가장 젊음을 맡고 있고요. 가장 귀여운. 같은 말이죠. 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젊고 가장 영한 우리 지우. 이야 안무 팀장이시잖아. 진짜 7명 우리 진짜 다 매력 있는 것 같고 진짜 약간 7가지 색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무 너무 뛰렸대. 너무 좋았어. 너무 뛰렸어. 진짜 매력 넘쳐. 그러면 이제 어필은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까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타이틀 연습하자. 실력을 보여줘야죠. 본업 보여줘야죠. 실력 보여줘야죠. 안무 연습을 시작한다. 야 잠깐만 지은서 너무 대충 하는데? 같이 살자. 아직 같이 살자. 인생 머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몸이 일자야 돼 몸 일자.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늘 타겟 나야? 윤서 같이 살자. 조용히 해라. 세븐 에잇 따따따따 윤서 집중하자. 들어가. 들리지 말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틀렸어? 몰라. 목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주자. 네. 멋있게 멋있게 한번 해보자. 아 멋있게 5, 6, 7, 8 야 하 다들 전혀 예측하지 못해 It's no change You must come in 용감해 거꾸로 빛나던 Wingardium Leviosa 와우 나이스 더해져 every day 만족할 줄 몰라 아 윤서 진짜 초심 잃었어. 또 지적당한 윤서씨 지금 나한테 일어났어. 일어났어. 나 진짜 나는 맨날 생각하지만 항상 뭐 할 때 제말 안 한다. 방금 이렇게 미치더니? 괜찮아요. 데뷔 전인데 벌써 초심을 잃으셨나요? 좀 만들고 와라 너. 그래.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초심이라는 게 아직 생성이 안 됐는데 자꾸 그걸 없애버리니까 주문했어? 뭘 주문했어? 누가 니가 만들어놓고 새벽 배송을 했어 안 했어? 새벽 배송이야? 주문했어? 이미 예약 구매가 꽉 차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에이 재미없다 이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야. 할까 말까 그에게 할까 말까 머릿속으로 300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랍이다 비트 이거 실천해버리네. 실시간으로 기빨리고 있어 지금. 집중. 승환이 파트 제대로 하자 진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야 신인이야 너. 우리 다 신인이긴 해. 승환이 파트 한번 하자 한 번에. 5, 6, 7, 8, 9 Try to every day 만족할 줄 몰랐나 좁아. 요즘 원하는 플레이 목소리가 나. 아, 나 뭐... 집중해야지 얘들아 집중. 아니, 얘들아 안무 팀장님 네. 들어가는 터널이 너무 좁아요. 터널이 누군데요? 터널이 누구죠? 터널 누구야? 혹시 터널이 여기 계신 아, 이 친구요? 이분이신가요? 아 트레이닝 한번 해야겠다 해봐. 형 자 터널 강의 터널 강의 자 이제 에브리데이 잠시만. 많이 벌렸는데? 아니 아까 이렇게 안 벌렸어. 아니 나 아까도 이렇게 벌리긴 했어요. 아 니가 뭘 알아. 괜찮은데? 네, 저 괜찮다고. 이 정도면 뭐 자기 어깨 넓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 뭐 안 들어가지고 진짜 아니지 이건. 근데 형 어깨 넓은 것 같긴 해요. 병 주고 약 준다. 어깨 넓긴 해. 어쩌라고 인정. 병 주고 약 주지 말라고. 알겠어, 알겠어. 연습할 때 케이타 씨 터널이 많이 좁았는지. 시원하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케이타 형이 좁다기보다는 그죠? 제가 조금 넓어가지고. 아, 진부해. 좁기도 많이. 진부해? 좁기도 많이 좁은데. 제가 넓은 거라 가지고 야 내려치기를 해야지 올려치기라고 아, 진짜 볼게. 뭐냐 나 같으면 케이타 형 칭찬해줬다. 야, 어떻게 멤버를 깎아 내릴 수가 있어. 내가 형도 아니고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맞는 거야? 모르는 팬 제가 어깨가 넓습니다.
최상위 조금 더 근데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오. 오. 아, 결국은 내려지네. 혹! 아! 근데 내가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나가면 네. 챌린지 많이 찍을 거 아니야. 아, 음반 가면. 어, 그리고 선배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리면서 챌린지 그쵸. 같이 해달라고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챌린지 구간을 정해놓으면서 약간 좀 선배님들한테 어떻게 요청을 할지도 좀 연습을 해보자. 오, 좋다, 와, 좋다. 제일 떨리는데. 오. 그러면은 형 챌린지 요청해본 적 있죠? 있지. 있잖아. 오. 그러면 형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자. 어때요? 오케이. 노래 불러줄게요. 자. 내가 선배님 하면 돼? 형 선배님 해봐요. 형은 진짜 선배님이잖아요. 다시 그 매니저님 역할 한 번만 있으면 안 돼? 매니저님 역할?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몇 시에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제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정석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노크를 먼저 해야겠죠? 그 춤을 춰야 되는데 바지가 조금 불편해. 똑똑똑. 너무 길어? 들어보낼까요? 똑똑똑. 누가 왔는데 혹시 들어보낼까요? 아 지금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어 보내. 선생님이라서. 아 들어오셔도 된다고? 뭐야 아, 뭐야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어 아니요 누구야 이분 이번에 이분으로 데뷔하게 된 신인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분이야? 저분이야 아니면 그분이야? 이분입니다. 아 이분이야? 네 이분입니다. 아 네. 그래 어 이분 아직 이분 서툴입니다. 아 이분 그러시구나. 이분 아, 이분 데스 이분 이분 너 문정현 데스 이분 데스가 예 데스 그래서 뭐 왜 왔어? 저희가 이번에 인사드리러? 아 예 인사도 좀 아 네 일단 야 좀 물 좀 갖다 줘.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빨리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 회장님 뭔가 이상한 상황극. 왜 왔어? 왜 왔어? 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데뷔했어? 아 이제 데뷔를 또 있는데요. 어 진짜 예. 잘생겼다야. 아 감사합니다. 왜 잘생겼어? 저희가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챌린지가 하나 있는데. 챌린지? 네.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맞아요. 춤추고 막 같이 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같이? 아, 어 그래! 이따, 이따 이거 괜찮겠어. 좀 이따 스케줄이 조금 많아가지고. 아 괜찮아. 뭐 미루면 되지. 미루면 아 선배! 아, 어떻게 같이 해볼까? 예! 내가 해야 되는데. 약간 선배님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걸로 바꿔서 알려줄 수도 있나? 아 쉬운 걸로요? 어. 그러면 이제 5, 6, 7, 8 하면 원에 궁 강 안돼 가슴을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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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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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쿵쾅 쿵쾅 그 다음에 야 좋다 안무야 냅다 끝내버린 선배님 여기까지 아 되게 좋다 진짜 짧게 잡으셨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챌린지를 그래 같이 해주시면 한번 찍어주시죠 챌린지 안무가 너무 많이 짧아졌는데 그건 어떠셨어요? 그거는 선배님께서 원하신다면 네 어쩔 수 없죠 선배님께서 그렇게 자르셨으니까 네 그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된 걸로 대각선으로 시간 드릴게요 자 5, 6, 7 에 쿵깡 쿵깡 아 감사합니다 이야 영광입니다 이거 올릴 수 있는 거냐 이거 네. 감사합니다 2분이라 그랬나? 이거 너무 짧아서 업로드 안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고 원키면 끝나겠어 네 또 어 또 보자. 야,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안무가 좋다도 아니고 좋다 안무야는 뭐야? 이게 단어 안무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야 좋다 안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타이틀곡 트러블의 포인트는 툰탄 툰탄 그리고 툰탄 툰탄 그리고 툰탄 툰탄 그치? 어 저희의 매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악동의 매력을 담은 곡입니다. 타겟이 어 트러블이라는 곡 멀티모어 클럽 장르의 곡입니다. 강렬하고 매력적인 곡입니다. 중독성 있고요. 어, 트러블이라는 곡. 그러면 우리 이제 챌린지 그간은 정해놨으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쳐볼까? 오케이. 1절. 아 좋아요. 1절. 그럴까? 와 깔끔하게. 렛츠고. 음악에 맞춰서. 렛츠고. 음악에 마지막 연습. 아 실수로 우리의 타이틀이 아니라 수록곡을 타겟 미 앨범에 들어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록곡을 들어버렸네. 이거 제목이 뭐였지? 아주 롤모델이라는 아주 좋은 노래 수록곡을 들어버렸네. 그렇죠. 이 곡으로 치면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웨스트 코스트 재작한 곡으로 웨스트 코스트 홍보 제대로다. 자 우리 이제 진짜 딱 한번 멋있게 타이틀 쳐보자 한번. 이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시간.
일곱 소년의 악동 매력이 느껴지는 퍼포먼스. 밤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별 이분이 데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 진짜 힘들어. 자, 형이 지금 멈추지 않아. 형이 멈추지 않아. 그만큼 좋은 곡이다. 운동할 때 들으면 딱 좋은 노래야, 이 노래. 그렇지. 자, 우리 이제 데뷔해가지고 무대에서 딱 이렇게 네.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하면 될 것 같아. 응.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데뷔하러 가자. 그래. 데뷔하러 가야 돼. 준비는 다 됐다. 출발하자 이제. 가보자. 준비는 다 됐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분 이분 파이팅 하는 거다. 네. 위로인가요? 위아래 안 정하고. 오케이. 오케이. 야, 맞추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할 수 있잖아. 네. 하나 둘 셋. 이분 파이팅. 실종된 팀워크. 너 진짜 안 맞는다. 아니 기본적인 그 박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박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싫은 거 아니냐고. 이분 파이팅. 하나, 둘, 셋! 2분 화이팅! 그렇게 2분의 하루가 끝났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 순간 매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맨날 감사만 하다 끝나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캐릭터 옆에서 나란히 앉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에도 감사하고 조심. 정말 이 초심 잃지 않도록 맹세하겠습니다. 오늘 정현이 생일 축하하고 고맙고 오늘 즐거우며 함께 갑자기 훅 들어오네.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